나요, 근데 다들 들어오셨나요? 아, 여긴 댓글이 여기 TV 안 나오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는 전잘 모릅니다. 왜냐면 아직 아니 내 걸로 봐봐야겠다. 오, 보고 있네. 아, 근데 배터리가 많이 없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내가 나오고 있나?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 이 사진만 뜨고 있어. 여러분들, 제가 보이시나요? 보이면 소리 질러! 댓글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뭐 다들, 기다리고 있었다. 생일 축하한다. 해피 버스데이, 동해데이. 뭐. 근데 나오고 있는 거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거에서 안 보이는구나. 다시 한 뭐, 번. 다들, 오, 뭐야, 뭐야, 뭐야. 네. 네. 참, 시간 빠르죠. 저희가 작년에 그 코엑스 아티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전시회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사진전처럼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또 가을이 되고, 멤버들의 또 생일도 또 많이 지나고 하면서 제 생일까지 이렇게 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0월 15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 새벽부터 오늘 새벽부터 그리고 한몇주 전부터 계속 이제 생일 광고도 해주시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뭐 랩핑 버스 그리고 전광판 광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너무나 깜짝 놀란 게 TV 광고. TV 광고도 해주시고, 저희가 뭐 드라마나 예능을 보기 전에 아니면 보고 있을 때 잠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TV 광고가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다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 라이브 현장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아, 네, 한번 볼게요. 아우, 콧물이 비염의 계절이 왔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그 성수역 그리고 코엑스 그리고 청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 여러 광고가 지날 때 제가 이렇게 볼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나 감사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광고가 딱 되는 시점에 찍어서 알려주시고 하니까 그 자리에 나도 꼭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광고 너무나 잘 봤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동해의 생일 뭐 파티 현장입니다. 파티 현장이고 사실 다른 것보다는 뭐 저도 뭐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또 해봤고 저희 또 이제 스태프분들이 또 많은 기획을 좀 해주셨는데 짧게나마 여러분들하고 좀 재밌는 시간을 갖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한번 보내보려고 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이나 또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다 싶으면은 알려주시고 댓글을 보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한몇 명이 들어오셨나요? 뭐라고요? 아, 23만 명 돌파를 또 했다고 합니다. 네. 맞나요? 왜 인상을 쓰시죠? 이 동해 생일 파티에 오신. 네. 광고를 보고 오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네. 메이크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네. 그래도 네. 예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 좀 읽어 드릴게요. 오,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다 똑같은 말이네요.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처음이니까 이런 말을,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고, 베이비. 네. 베이비가 아니지만, 베이비라고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뭘 하면 되나요? 뭐, 이 동해 생일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 아, 지금 모니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모니터가 안 나오고 있고, 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폴라로이드를 찍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오기 전에 찍었던 저 폴라로이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제가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갈게요. 이런 폴라로이드가 있고, 동해. 클로즈업 들어오시나요? 여기 있네요. 보이시나요? 네, 여러 가지 폴라로이드가 있고, 제가 오늘 최대한 찍을 만큼 찍고, 필름이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그 필름을 다 쓰고 여러분들께 폭탄 폴라로이드 선물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따가 뭐 그림도 그릴 거고 스티커도 붙일 거고 해서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폴라로이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있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면. 아, 생일에는 이게 빠질 수 없죠. 아, 그리고 또 생일 광고를 또 해주신 저희 엘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이거 매일 쓸 거예요, 매일. 생일인 만큼 생일에는 케이크 빠질 수 없죠. 제가 예전에 2012년도인가요? 그때 드라마를 찍었잖아요. 아, 그때 제가 파티쉐로 그 캐릭터를 맡았었는데, 제가 또 이 빵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오븐에 막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이 케이크 정도만, 이 빵 정도만, 이 위에 생크림 정도만 올린 거를 두고 제가 장식을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거 좀 좋아해요. 이거 짜서 이거 하는 거 좀 좋아하고. 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했던 이제 생일 파티 분위기가 너무 솔직히 좀 다르죠? 다른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카메라 앞에서 이제 혼자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좀 웃으신 것. 네, 사실 제가 뭐 멤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뭐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뭐 말솜씨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말을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오직 네, 여러분들과 저만의 시간이니까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면 또 동해가 어울리지 않는데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 혼자 한다 컨셉으로 제가 준비를 다 하고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옷을 한번 좀 벗어볼게요. 뭐 이러다가 은혁이 오는 거 아니죠? 내가 알기로는 은혁이가 오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못 와요. 어제 은혁이가 새벽 2시쯤에 그 메시지랑 카카오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좀 센스가 좀 있었던 게, 아, 근데 은혁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최고의 센스남이에요. 정말 최고의 센스남이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천재다. 이 언변에, 그리고 딱
치고 들어오는 그 센스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새벽 2시쯤에 메시지가 왔어요. 야, 왜 생일 파티를 4시에 하냐. 자기가 오늘 좀 늦게 끝나는데 좀 늦게 하지 그랬니? 라고 하면서 기프티콘을 보냈는데 그 CU 상품권 3,000원짜리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로 뭘 사먹냐. 그래서 아 그럼 라면을 좀 사먹겠다. 오랜만에 라면을 내가 먹겠다 라고 했더니 어? 너가 좋아하는 오모리찌개 라면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그 카드에 딱 들어가 봤는데 뭐라고 있는 줄 알아요? 3,000원을 줬잖아요. I love it 3,000. 어 리액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아 거기서 제가 아 저 이 친구는 진짜 천재다. 진짜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고 참 작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작은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웃게 해줄 수 있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뭐 오진 않겠죠? 좀 기다리고 뭐예요? 안 와요? 아 저희 이 동해 생일 파티에 오신 저희 스태프분들 이 성이 이 씨예요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악세사리는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무거운 거를 좀 하다가 뼈가 좀 깨져가지고 네 악세사리는 아닙니다. 악세사리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죠? 일단 네 저희 앞에 계시는 이 누나가 꼭 이거 하라고 지금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죠 누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위해서 10년 넘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네 일단 제가 파티쉐로서 캐릭터를 맡았던 그 장인으로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건 왜 푸시 버튼이 안 돼? 아 일단 이건 나중에 일단은 저희 엘프분들과 함께 하니까 파란색으로 제가 예술은 정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원하시면 선물로 제가 드립니다. 아주 좋아. 내가 원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예. 아, 파란색이 이렇게 예쁘지? 난 파란색이 제일 예쁘더라고. 핑크. 아, 또 우리 예송송의 또 핑크 매지. 잠깐만. 오늘 밥을 못 먹어가지고 와 배고프네. 여러분들 전세계에 계신 엘프분들 1년 한 해 동안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축하를 못 해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일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생일 케이크가 아니라 여러분들 생일 케이크예요. 물론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하셨겠지만 제가 동해가 직접 저희 엘프분들을 위해서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크림 맛있네. 예.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1차 보이시나요? ELF 하트 마음에 드시나요? 아 이렇게 해드려야겠다.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뭐가 좋을까요? 작은 별. 이거는 계획 이슈하면 안 됩니다. 오, 다 붙어. 어, 예. 보이나요, 이거? 한번 싹 들어와 주세요. 하얀 바탕에 저희 엘프분들이 밑에 있고 그 위에 또 엘프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파란색이 오늘과 같은 날씨에 그 파란 하늘처럼 있고 엘프분들 사이에 별들이 이제 떠다니는 거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우니까 우리 엘프분들은 제가 진주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게 막 초콜릿. 가끔 제가 초콜릿을 막 그렇게 자주 먹는 건 아닌데 가끔 제가 먹어요. 당이 떨어지거나 좀 뭐 예를 들어서 뮤직비디오 때 힘들었을 때 그때 좀 많이 먹습니다. 아 역시 하얀색은 안 보일 것 같고 어? 왜 화면은 안 예쁘게 나오지? 실제로 보면 예쁜데? 아, 요즘에 제가 팔이 아파가지고 왼손을 쓰는 법을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젓가락질도 왼손으로 하고 로션 바를 때도 왼손으로 발라요. 오케이. 사실 지금 밥을 못 먹었어요. 하나 먹을게요. 이거 잘라야 되나? 잘라져 있죠? 뭐라고 쓰지? 아. 잠깐만. 오늘을 기억하죠, 우리. 잘라야 됐나? 잘라야 되네. 잘라놨어요? 안 나오는데? 어우. 이건 패스할게요. 좋아, 좋아. 와, 2020 벌써 2020년이라니. 아, 요즘에 저희 알죠? 저희 15주년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 저 이제 스포일러예요. 네, 내가 다 얘기해 줄게요. 다 물어봐요. 타이틀곡이요? 댄스예요, 댄스. 뮤직비디오? 세트에서 찍을 거예요. 아, 출발 각자? 각자 집에서. 은혁이랑 규현이는 숙소에서.
아, 너무 예쁘다. 이건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아, 아파. 여러분들 생일 때 뭐 하셨어요? 각자? 아, 이제 아마 오늘 이후로 12월까지 생일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미리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신 분들도 제가 생일 축하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엘프. 생일 축하해. 어. 아. 어, 자리가 부족해. 생일 추로 할게요. 기억이 안 돼서. 추. 어, 마지막 축하. 안 돼. 아, 밥을 못 먹어서 하나 먹을게요. 저희 CRM 이 동해 생일 파티 오신 저희 이제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2020 10월 15일 뭐 오늘 날짜죠. 오늘 기억하자는 거고, 생일을 지나신 분들 그리고 아직 생일을 맞이하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엘프 생일 추 기억을 못 썼어요. 자리가 없어서 추하 핸데 히응하고 점 두 개 찍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어, 비염이 심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꼽을게요. 자, 좀 뭐야? 엘프 이렇게지? 어, 너무 잘했다. 아, 저희 이 지읒 누나가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요. 제가 다 전 세계에 갈 수 없지만 이 자리를 비롯해 여러분들 생일 케이크를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이구, 깜짝이야. 자, 여러분들 촛불을 켤 테니까 초를 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자, 제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엘프의 생일 축하합니다. 뭐 나오긴 나온 거야? 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소박한 생일인 것 같고, 또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과 저희는 완벽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제 생일이라기보다는 진짜 여러분들 생일을 제가 축하해 준 게 많이 없으니까 그 미안한 마음에 작년에 생일 파티를 또 했었고, 이번 연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받으시고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일단 불러드릴게요. 어? 아니다. 폴라로이드 하나 찍을게요. 어? 하나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케이크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이 케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양보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일 케이크 끝! 네, 이 정도 말하는 방송사고였죠? 멤버들은 하도 압박을 받아가지고 무슨 카메라만 있으면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했어요. 저한테 이제 생일이니까 또 궁금한 게 뭔지, 또 아니면 전지적, 아니 이번에 그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팬분들과의 우리가 소통을 또 할 거고, 전지적 엘프 시점이라고, 엘프가 또 시키는 걸 제가 다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하기 싫은 거는 거부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뭐 미션도 있고 질문도 있고 사연도 있는데, 제가 뭘 뽑아야 되지? 사연을 좀 뽑아볼까요? 사연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잠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길어, 길어. 자,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읽어드릴게요. 네, 중학생이라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할 게 많은데, 힘들고 지칠 때 동해 오빠의 자작곡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얼라이트를 많이 듣고 있는데, 가사도 예쁘고 멜로디도 예쁘고 제게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동희 오빠, 항상 엘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는 신이 주신 선물일 거예요. 네, 엘프들은 언제까지나 동희 오빠, 네, 슈퍼주니어를 응원할 거란 거 잊지 말고요.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왔으니 이제는 손잡고 같이 천천히 걸어가요. 네, 펄사파이어 블루가 온 세상을 뒤덮는 그날까지 엘프와 슈즈 영원하자,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난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중학생 분이세요. 제 중학생 분이, 아니 안 그래도 저번에 이제 D&E 배드 활동을 할 때 그 팬사인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네, 너무나 아름다우신 이제 여중생이 이제 같이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그 유튜브를 보고 저희를 좋아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그게 너무 놀란 게, 진짜 이제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그 유튜브라는 채널,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이제 채널,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로 나이에 상관없이 가까워질 수 있고, 또 몰랐던 걸 또 알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제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은 뭐 중학생이세요? 고등학생이세요? 그러면 저희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는데, 사실 저희보다도 이제 인터넷을 더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작곡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alright.
그 어떤 곳이라도 alright. 더 불러드리고 싶은데 가사를 까먹었어요 제가. 그게 저희가 이제 10집 스페셜 앨범에 들어갔던 노래인데 다른 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네, 동희 오빠 원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주로 했잖아요. 근데 동희의 하루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 덕분에 알람이 오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막 기억이 안 나고 뭐 멤버분들이 이제 동희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뭐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정말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뿐이고 제가 사실 예능을 많이 안 나오잖아요. 뭐 요즘에 드라마도 많이 쉬고 있고 막 그랬어가지고 제가 생존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뭐 인스타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가 아닌가 싶어서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근황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를 또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많이 많이 해야 많이 많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와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건 미션인가요? 지금의 기분을 노래로 표현해 주세요. 차라리 노래를 선곡해주면 좋은데 아, 나 이런 거 좀 힘들더라고.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네.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서 한번 댓글에서 올라오는 걸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무슨 노래를 듣고 싶으신지. 베이비? 아, 베이비는 아니잖아. 베이비 노래 없는데.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네. 다른 노래 올려 주세요. 어우, 너무 빨리 올라가서. 어, 보이질 않네.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대. 아, 노래 하나 올려주세요. 노래 하나. 뭐가 있죠? 노래. 아니 다 생일 축하한다고만 얘기하니까 제발 하나만. 저희 노래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저희 노래 중에. 너의 이름. 아니 노래 이름 어떻게 했지 노래를? 너의 이름. 하니 시간 노노노노 냥이 그리여 봉봉찜 꽁꽁 요정 엘프. 네 활동곡이 아니라서 네 그렇게 막 다 외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거 빨리 그냥 몇 개 더 뽑아볼게요. 두 개만 더 뽑아볼게요. 와! 사연이네요. 네, 저는 오빠를 9살 때부터 지금 그리고 지금 24살 제 인생의 반을 슈퍼주니어 그리고 동해 오빠를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인회 9살 때부터 좋아했고 아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15년,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늘 그래왔듯이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동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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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니 9살 때부터 24살까지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아니 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이 변하니? 라는 말이 있는데 사랑도 그대로고 저 엘프도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 좀 이름이 있으면 좀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름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사연을 읽어드렸고요. 정말 인생을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의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 더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이 했었으면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빠는 피부 관리 어떻게 해요? 볼 때마다 꿀피부 너무 부러워요. 피부 관리 꿀팁 좀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저 얼굴이 너무 많이 나고요. 피부가 막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관리하는 비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꼭 씻고, 그리고 로션 바르고, 로션도 하나밖에 안 발라요. 더 많이 발라야 되는지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좀 많이 발랐는데 요즘에는 뭐 화장품이 뭐 그렇게 뭐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하나 바르고 바로 선크림 바릅니다. 그 정도만 하고 뭐 다른 거는 뭐 일체하지 않고요. 가끔씩 그냥 팩 정도 하는 거 그 정도 하고 1-2주에 그냥 피부과 한 번씩 가는 거 뭐 그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막 홈케어를 막 많이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소확행. 오빠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소확행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한테는 소확행 운동이요. 정말 운동을 빼면 저는 죽은 것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틀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3일째 되면은 일단 저한테는 불안증이 오고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삶이. 그리고 전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운동을 하고 하루 시작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소소하지만 큰 기쁨과 저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 피가 확 그렇게 도는 느낌이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네, 그리고 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작곡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최고는 뭐 엘프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벌써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야? 벌써 1시간 40분을 한 거예요? 미치겠네. 아,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폴라로이드에 지금 폴라로이드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폴라로이드 한 번 더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우, 눈 아파. 여기에 제가 아기자기하게 한번 스티커를 붙이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나? 아우. 이렇게 찍었죠? 이렇게? 아, 이렇게 찍었나? 이렇게 찍었나? 이렇게 찍어야겠다. 근데 여러분들 폴라로이드를 받는 게 좋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포토카드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좋은 건지 나 궁금하더라고요. 포토카드를 그 마음이 너무 궁금해요. 왜 포토카드를 좋아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얼굴이 나와서? 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인스타나 이런데 이렇게 저희가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것보다도 아 저장 하리 이렇게가 안 돼요. 저장이 돼요. 그리고 소장이고 참 Calm down 누나 Calm down Calm down 웃으세요. 삶이 힘들어도 웃으세요. 너와 함께라면 alright 그 어떤 곳이라도 alright 나라라나나나나나 따라짜짜짜 저 스텝바 뭐야 잘 숨으시네. 자 이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확실해요. 미술적인 감각은 없어요. 아시죠? 미술적인 감각은 없고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아우 하나 있는데 벌써 힘드네. 저에 대해서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성격이 많이 급합니다. 느긋느긋 하지가 못해요. 하고 싶은 건 바로바로 해야 되고요. 뭔가 답답한 걸 좀 못 참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죠, 이걸?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만큼은 좀 여유롭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씩만 할 거예요. 이거는 공정한 거예요. 아, 여러분들 어떻게 붙여줄까요? 다 이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 그죠? 아. 왜 일이 없어, 또? 아, 있구나. 1015를 하고 딱 하나 더 붙일 거예요. 똑같은 거네. 입술 줄게. 아 이거 입술이 했네. 이건 얼굴이 안 나왔네. 제 마음은 하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꼭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이건 저랑 약속 꼭 지키세요. 알겠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어머니가 주무시고 아버지가 주무시고 형 동생이나 가족이 다 주무시고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보셨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세요. 아셨죠? 사랑합니다. 그 말 아끼면 안 돼요. 알겠죠? 포커스 이쪽인가 포커스가? 아 이쪽이구나. 자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디야?
아유, 아주 얼굴에 해맑네요, 해맑아. 예쁘기도 하지요. 점점점 더 너의 차갑고 뜨거움이 더했나. Oh no no no, 너무 위험하다 내 심장이 말했나. 치명적 관능적 처음 보는 내 선전에는 없는 적. 하나 둘 셋 넷. 멈추지 못할 밤 운명에 갇힌 날 날 끌어당겨버리 다 숨이 막혀 내게. Oh oh let me know that. Oh oh 이미 던져버린 걸. 아,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저랑 같이 항상 작업을 하는 저희 소울메이트죠, 제이더비랑 제이더비 같이 와서 이제 어쿠스틱 기타로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저희 노래 중에 있으시다면 그거를 좀 라이브를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어젯밤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저희가 데뷔였던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0 6 1106 곧 15주년입니다. 진짜 지독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지독하게 난 널 사랑했다. 난 널 모든 걸 줄 수 있었던 너 나를 버릴 수 있었던 널 사랑했다. 예, 또 뭐 했지? 아, 이거 지금 이제 이거 너무 귀엽다. 강아지처럼 나온 게 없네. 그럼 강아지라도 하나. 강아지 하나. 하트 하나. 예, 해피 버스데이 이제 그만 쓰세요, 이제. 너무 많이 해피 버스데이예요. 배드? 배드 했고. 또 뭐 있어요, 또?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넌 정말 쉽진 않아. 내겐 참 어려워. 내 머리가 아니야. 내 가슴이 널 불러. I want you know you just love by you. 이유는 묻지 마. 내게 그냥 답은 너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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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만 내게 눈이 부셔셔 라라라. 너는 내게 공기 에어 에어. 나는 파다 뿜빠빰뿜 깡깡 꿍꿍꿍꿍 깡깡. 내가 찾던 사람 바로 너야. 네가 찾고 있는 사람 나야. I'm just thinking about you, you. 여긴 제일 중요한 가사예요.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너야. 이거 언제 하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찍었지? 오, 이건 너무한데? 저 주니어 노래를 한 사람이 다 부르면 어떤 느낌일까요? 난 그게 항상 좀 궁금하더라고요. 혼자 말하는 거 너무 재미없다.
같이 누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야, 이건 티가 안 나네. 아,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이상할지 몰라. 넌 좀 어려웠어. 난 늘 철철매지만 맞나? 그토록 원하게 되고. Oh baby baby please don't go. 당신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워. 한없이 자꾸 애원하게 해. 젠장 참 좋은 함께. 아니 파트가 다 두 개,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뭐, 외울 수가 없네 이거 진짜. 난 차고 뜨거워 테이블, 한여름 소나기 샤워. 네. 아, 이거 해서 그냥 보내드릴게요. 이거 지금 좀 많아요. 많고. 아닙니다. 자, 여기에 사인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 생일이니까요. 제 생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일입니다. 맞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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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이 스티커, 이 스티커가 뭐냐면 강아지예요. 강아지, 강아지 너무 귀여워.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예. 또 다른 스티커가 왔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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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럼 노래나 좀 틀까요? 너무 분위기 다운 아니에요? 누나 저희 노래 아무거나 좀 틀어주세요. 왜냐면 분위기가 다운이라기보다 그건 장난이고 노래를 한번 좀 들으면서 뮤직 스타트. 뮤직 스타트. 아 저기 이 동해 생일 파티 함께 해주시는 저희 이제 회사 누나죠. 저희랑 이제 12-13년을 같이 함께 해오신 분입니다. 진짜 이분은 정말 금방 나가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이 좀 가. 이거 좀 이거는 뒤에다 붙일게요. 왜냐면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아, 테이프를 한번 감아볼까 이번에. 여러분들 안 나갔죠? 아 누나 이거 아니죠. 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Kissing, touching on your skin till when your heart attack. 때까지 stay with you. Stay once more, more.
그녀는 What you will love 말해줘 I will love 내게 속삭이지만 입을 맞춰 Why I keep you with me I take you anywhere 에이 뿜뿜 빠밤 I don't mind Baby I'm so 가사 뭐였지? 다른 맘 Cause loving pain like me Yo Hey yo 구구궁 카페 like 구자 아 난 그냥 즐겨 네 다른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모든 장면이 저의 드라마리 아 아, 미치겠네, 진짜. It's 점점점 더 너의 차갑고 뜨거움이 더했네 오늘도 치명적, 권능적 하하 어. 멈추지 못할 바 운명에 갇힌 날 당겨버리 더 숨이 막혀 내게 Let me know that 이미 던져버린 걸 빼 두루두두두루두 빼빼 B-A-D 빼 B-A-D 아직 빼빼 P-A-T-P-P Don't you worry Get back 버기가 난 all day 난리 난리 하하 네 네 슈즈 거 한번 틀어주세요 아니 이번에 배드 뭐 댄스 커버를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제가 인스타에 올리긴 했는데 다들 보셨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이걸로 이렇게. 하, 그렇습니다. 생일인데 너무 어둡지 않나요? 갑자기. 머리 들어 오이나 보이, 맞나? 나는 변한 사람 비. 누가 오늘 밤에지 I say you welcome you welcome you welcome Stop the most 기침을 머무르면 절진한 산의 관식 You welcome you welcome you welcome 어 저희 사장님 어우 우리 예송 Let me go outside 이야 이야 오 시든 사람 손 쇼맨이 넘쳐 이야 이야 오 난 하늘 위로 엎치락 뒤치락 메리 뜰미 시럽 예 음노 미라클 틀어주세요 미라클 미라클 아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 다음 챕터로 가 스와이프 파이처 파이프 소리에 널 솔직했나 보네 차 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어둠이었죠 누나 기억나죠? 이때 기억나죠? 기억이 안 나요 꿈만 같아요 아 너무 아쉽지만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가 봅니다 너 이런 좋습니다 너를 처음 본 순간 오 미라클 난 느꼈죠 기적은 바로 너란 걸
Life can get better. 난 널 품에 안고 날아 푸른 달을 향해 날아. 누나 왜 웃어요? 저 네임펜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친필 사인이 또 들어가야 제가 했다는 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인 뭐 아무데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좀 위험한 행동입니다. 좀 작은 거 없나요 혹시? 좀 너무 커가지고.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대요. 여기 있대요. 어 이거는 네임펜 안 지워지 안 지워져요? 아 네임펜이에요? 0.8이네요 심이. 어 있네. 여러분들 아쉽지만 거의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여기에 사인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고이고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F분들 얼마나 들어오셨죠? 와 14만 명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아 역시 아 아니구나 140만 명. 네 여러분들 정말 참 시간 빠르죠? 시간 빠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진심으로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많은 걸 해드릴 수 없어서 정말 항상 죄송하고요. 항상 너무 많은 걸 받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히 더 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이 이쁨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사동으로 오셔서 이거를 선착순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스튜디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일곱 장 열일곱 명 지금 오시면 됩니다. 2분 안에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17개국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딱 한 나라에 한 명뿐이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못 오시니까 멕시코 갑니다. 미주 갑니다. 동남아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거의 도착했습니다. 서울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목포 한 분 네. 아 진짜 뭐 추첨을 통해서 아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일이 커지니까 생일 케이크를 만들면 되겠다. 이걸로 네 여러분들 오늘 엘프분들의 생일 파티에 오신 거를 환영하고요. 저 동해는 15주년 앨범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팀의 스포일러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앨범 버전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모르겠습니다. 전 듣는 것만 얘기하고요.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그냥 미리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일 벌린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듣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일 광고를 진짜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지 못한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정말 든든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제가 다 보답할 수 있는 동해가 되겠고요. 저희 슈퍼주니어 15주년 앨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음악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저희 뭐 인스타나 다른 뭐 유튜브나 소셜 네트워크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또 많이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10월 15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이따가 또 생일이 끝나기 전에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또 라이브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아쉽습니다. 원래는 이제 민혁이가 와야 되는데 오늘 또 그 아시다시피 민혁이가 요즘에 예능에 미쳐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거의 뭐 DNA 버리고 그냥 예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친구를 사랑하고요. 여러분들 저는 속세를 떠나서 자유로운 도비가 되겠습니다.